여러분의 지속가능한 머슬 창고입니다. 여름이 지나갔지만 내년 여름을 위해 오늘도 헬스장에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쯤 거울을 보며 내 어깨선이 직각이 되고 등이 넓어지는 상상을 합니다. 어깨는 얼굴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신체 부위이고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잘 만든 어깨는 오태를 훌륭하게 하고 상대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쉬워 보이는 이 어깨 운동 오히려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나요? 머슬 창고 주인장도 잘못된 어깨 운동으로 몇 달치 근손실을 겪었습니다. 상체 운동을 하면서 반드시 써야 하는 어깨, 바르게 운동하지 못하면 고통이 됩니다. 오늘은 헬스 초보자가 가장 관심 있는 어깨 운동을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도 헬린이를 벗어나서 어깨 운동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번 어깨 운동 디테일한 스트레칭부터. 어깨 운동과 관련한 주요 근육은 보통 삼각근과 회전근개입니다. 가슴, 허벅지와 달리 작은 근육인 만큼 섬세하게 스트레칭을 해야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하게 근육을 풀면 어깨 근육이 놀라고 다른 근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근육이 있지만 운동 전 전신을 스트레칭하실 테니 먼저 이 방법으로 어깨를 풀어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회전근개 스트레칭을 알아보겠습니다. 1번 약한 밴드를 기둥에 묶고 손바닥이 위로 가게끔 밴드를 잡습니다. 2번 밴드를 잡은 팔의 위쪽 팔뚝을 몸통에 붙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축 역할입니다. 3번 몸 바깥으로 밴드를 당겼다 푸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4번 끝까지 당겼을 때 밴드와 아래 팔뚝의 각도가 90도에 가까워야 합니다. 5번 당기기가 어렵다면 밴드를 더 약하게 잡습니다. 밴드가 없다면 가벼운 물건을 쥐고 한쪽으로 누운 다음 위 동작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깨는 가볍고 지그시 풀어주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어깨 운동을 할 시간입니다. 스트레칭을 한 후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1번 어깨 운동의 시작 숄더 프레스 머신. 숄더 프레스는 어깨 위로 중량을 들어 올리는 고립 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어깨는 작은 근육이므로 낮은 무게로도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여러 숄더 프레스가 있지만 먼저 어깨 전용으로 나오는 머신을 추천드립니다. 스미스 머신이나 덤벨을 이용하는 것이 근육의 협동에 더욱 좋지만 우선 머슬 메모리를 만들며 동작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또한 부상까지 방지할 수 있는 숄더 프레스 머신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앉았을 때 다리를 살짝 벌리고 발바닥이 땅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게 의자의 높이를 조정합니다. 2번 손잡이는 앉았을 때 얼굴에 가깝게 조정하고 등받이를 살짝 뒤로 기울입니다. 3번 앉아서 머리와 등,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에 붙입니다. 4번 배는 살짝 밀어내듯이 복근에 힘을 주고 가슴을 내밀어서 허리를 아치로 만들고 코어를 고정합니다. 5번 손목과 팔꿈치는 땅과 수직에 가까워야 합니다. 이제 머신을 위로 밀어 올리세요. 밀어 올릴 때 팔꿈치를 살짝 앞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세요. 7번 팔꿈치가 너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면 안 됩니다. 밀었다가 내릴 때 무게추가 떨어지는 순간 직전에 다시 밀어 올리세요. 왜 이렇게까지 세세히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깨는 그만큼 약한 근육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주인장은 어깨를 낮춰서 운동을 못하고 근손실을 겪었습니다. 오히려 머신에 중량이 없거나 약하게 가동해주세요. 아픈 곳은 없는지, 어깨 근육이 무게 없이도 충분히 작용이 되는지, 어깨가 아닌 목 등에 과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동작이 고정된 머신으로 운동을 익힌 뒤 머신이 아닌 프리웨이트 운동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근육의 협응을 유도하고 머신 때문에 쓰지 못했던 여러 근육이 함께 자극이 됩니다. 이때 안 쓰던 근육을 위해 다시 낮은 무게부터 차근차근 운동하셔야 합니다. 머신과 프리웨이트는 아예 다른 운동이라고 되새겨 주세요. 횟수와 세트는 할 수 있는 무게에서 10에서 15회 2, 3세트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운동하되 머신을 밀어올리는 속도는 천천히 1초, 내리는 속도는 2에서 3초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손과 팔의 위치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답은 정말 쉽습니다. 팔의 너비는 팔과 손목이 수직인 지점보다 살짝 안쪽이면 되지만 머신은 너비고 뭐고 손잡이가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손목과 팔이 땅과 수직에 가깝도록 자세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엄지손가락 아래의 근육 쪽이 주로 눌린다고 하시는 분들 잘 하고 계십니다. 손잡이가 옆이 아니라 앞에 있어서 불안한데? 숄더프레스 머신은 전면과 측면 삼각근을 함께 자극하는 기구 운동이라 그렇습니다. 머신이 불안한 이유는 어깨가 작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크게 안 들어가니 다칠 것 같고 흔들리니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중량을 낮추고 운동하셔야 합니다. 너무 힘들면 무게추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생 머신만으로도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 보려고 고개를 움직이면 목과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는데 등받이가 있다면 머리를 뒤에 붙여주세요. 머리가 앞으로 기울면 목에 힘이 들어가서 부상 위험이 높아지고 어깨 운동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어깨가 올라가는데 괜찮습니다. 어깨를 위로 올리면 자연스레 날개뼈가 위로 벌어집니다. 밀어 올리고 다시 돌아올 때 어깨가 기본 자세로 돌아오면 됩니다. 보통 손잡이보다 어깨가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부러 어깨를 얼굴 쪽으로 움츠리려 하지 마세요. 오늘은 어깨 운동, 특히 숄더 프레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뤄봤습니다. 다른 기구 운동이 그렇듯이 자세나 그립의 변화에 따라 자극 부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 후면 삼각근 자극을 보충하기 위해 덤벨 로우를 섞기도 하는데 이는 다음에 다뤄보겠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어깨 근육은 상체 운동에 꼭 필요한 작은 근육입니다. 소중히 다뤄야
근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낮은 무게로 긴 기간 천천히 잊지 마세요. 이외에도 밀리터리 프레스, 레터럴 레이즈, 덤벨 프레스 등 다른 영상으로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약.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도움되는 영상으로 유튜브에 다시 뜰 겁니다.